28개월 동안 무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 사건. 범인의 일기에 한 소설이 인용되었다고 하죠. 량천살인기라는 소설인데. 터뜨리자. 이 사건은 완벽한 작품이 될 거야. 주인공은 희대의 캐릭터가 될 거고 터뜨리기만 하면 이 나라를 통째로 들었다 놓을 거야.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라고. 서울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연쇄살인범의 근접 촬영에 본사 기자가 성공했습니다. 난리가 났어 지금. 완전 대박 특종이야. 이거 다 누구 때문인지 보지. 경찰이요? 여보세요, 정체가 뭐야? 범인이랑 어떤 관계야? 아무 생각하지 말고 구성만 준비해. 알았어?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어? 뉴스라는 게 별거야? 사람들이 믿으면 그게 진실이지.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죠. 기자님 거짓말하는 거 안다는 나올 게 없는데. 시체가 나왔다. 허 기자님이 얘기한 그대로네요. 아침 탑으로 나가. 저 뉴스 나가면 큰일 난다니까요. 지금 생사는 잡는 거라고요. 어떻게 된 거야? 저희 정말로 입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